자, 일단 그 우측에 이펙트 앤 프리셋 창쭉 열어서 거기 시뮬레이션 열어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그 파티클 플레이그라운드 밑에 셔터라고 돼 있죠. 이펙트는 이제 그거고요. 시뮬레이션 쪽 이펙트들은 이제 하나하나 사용법을 좀 자세히 익혀야 뭐쓸수 있죠. 일단 이미지를 좀 불러올게요. 프로젝트 창에 임포트 하셔가지고 에펙소스 폴더에서요. 자, 이두개 파일 불러오시고 일단은 그 스트릿으로 해볼게요. 스트릿 그대로 끌어서 아래 뉴 컴포지션 아이콘에 맞춰서 열어보시고요. 여기다가 셔터를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재생하시면은 뭔가 벽돌이 깨지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뭘까요? 그맨 위에 뷰 와이어 프레임 열어서요. 그 렌더드로 바꿔보세요. 렌더드로 바꾸시면은 이게 결과화면이에요. 이렇게 벽 뚫고 깨지는 이런 장면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깨지면서 뭐 뒷부분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죠. 렌더드는 결과화면을 보고요. 와이어 프레임 펄시스는 이제 작업을 하는 깨지는 그런 이제 조각의 어떤 형태와 영역, 뭐 반경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작업하실 때는 그 와이어 프레임 풀시스 상태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파란 원이 있죠? 파란 원, 이게 이제 깨지는 영역이에요. 그거를 펄스라고 부르는데, 좌측에 그 펄스 원 열어보시면은 거기 레디우스가 있을 거예요. 레디우스가 0.4인데 이걸 올리면은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고 좁아지고 깨지는 영역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좀다 깨지게 한0.6 정도 올려놓을게요. 다시 0프레임부터 재생하시면은 전체 조각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죠. 한뭐 2초 정도면 지금 화면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때 깨지는 형태를 패턴에서 바꿀 수 있어요. 패턴 열어보시면은 거기 브릭스인데 카펜터스 휠로 하시면은 마차바퀴 모양인가요? 아무튼 이런 패턴인데 그 조각의 크기는 아래 리피티션이 있어요. 리피티션에서 이거를 이제 숫자를 올려주면은 조각이 반복되는데요. 20으로 하시면은 패턴이 이제 또두번 반복되고 30으로 하면은 세번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쉐브론으로 하면은 이런 형태고요. 크레센트로 하면은 뭐 초승달 모양. 에그스 하면은 계란. 에그머니죠. 에그머니. 글래스로 하시면은 유리창 깨지는 뭐 그런 패턴이고요. 뭐 종류들이 쭉 있어요. 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퍼즐도 있고요. 퍼즐 조각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시고요. 자, 기본 패턴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지금은 글래스로 맞춰볼게요. 글래스로 하고 리피티션은 30으로 볼게요. 결과화면 보시려면은 렌더드로 바꿔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조각이 나게 되고요.
이때 그 폭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force 1에 보시면 strength가 5로 되어 있는데 한뭐2 정도로 낮추면은 폭발되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조금 날아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작은 조각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날아가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 있어요. 그 밑에 그 피직스 열어보시고요. 그래비티 찾아보세요. 중력. 그래서 그래비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래비티를 0으로 세팅하게 되면은 중력이 없어지니까 이 파티클이 그냥 그대로 사방으로 퍼져요. 무중력 우주 공간처럼. 이렇게. 그래서 파티클이 그냥 사방으로 퍼지게 하려면은 그래비티를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표준값이 3이었죠. 3보다 작으면은 좀더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요. 자, 물리적인 특성은 force 1에 있는 뭐 스트렝스와 피직스에서의 뭐 중력에 해당하는 그래비티. 그 다음에 또 날아갈 때그 회전을 하게 되죠. 그 회전 속도, 로테이션 스피드가 있어요. 이걸로 또 회전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텀블 액시스는 이제 회전 방향이죠. 이게 이제 프리로 돼 있으니까 자유롭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none, 회전을 안 하겠다, none으로 하면은 이렇게 깨져요. 그냥 그대로 평면으로 깨져요. 이렇게 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영상이 거울처럼 이렇게 깨지면서 나눠지는 조각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각 영상이 재생되면서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상이 보여지면서 뭐 사라진다 할 때는 none으로 할 수도 있고요. XYZ 한 축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건 그냥 프리로 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에 어떤 무작위성을 더 주는 게 랜덤니스예요. 랜덤니스가 올라갈수록 뭐 속도나 회전에 무작위가 더 생기는 거고요. 비스코시티는 이제 서로 간의 인력이에요, 이거는. 비스코시티 올려주면 서로 간에 좀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요. 매스 바리언스는 이제 중력에 대한 질량, 매스 질량이죠. 질량에 대한 다양성. 이게 질량이 왜 나오냐면은 작은 조각들이 무거운 조각은 좀덜 날라가요. 그냥 떨어져요. 작은 조각은 좀 많이 날라가서 떨어지는데 어떤 그런 무게감에 대한 무작위성을 더 부여하는 할 거냐 아니냐. 그게 매스 바리언스. 그래서 뭐 되게 꼼꼼하게 돼 있죠. 중력의 방향도 있고요. 자,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운동의 특성이 피직스에서 일단 쉐이프 부분에서 형태를 결정하고 force 1에서의 어떤 폭발되는 영역과 힘을 조절하고 피직스에서 날아가는 모션을 조절하고, 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일단 기본 옵션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옵션을 좀 봤고요.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올게요. 임포트 하셔가지고, BNW 카피 불러와 볼게요. 자, 요 이미지 불러오시고요. 일단 밑으로 내릴게요. 밑으로 내리고 요 크기를 맞출게요 지금. 자,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의 피트 콤프, 컨트롤 알트 F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일단 다시 첫 번째 이미지 스트릿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 볼게요. 일단, 셰터 뷰는 와이어 프레임 펄시스로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잠깐 밑에 이미지는 잠깐 숨겨놓을게요. 아래쪽 이미지는 숨겨놨고요. 요 영역을 좀 좁힐게요. First One의 Radius를 0.16 정도 해볼게요. 0.16 Radius 0.16.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깨지게 할 건데요. 그 First One의 포지션. 지금은 이렇게 깨지죠? First One의 포지션을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거를 지금 요 위치, 요 정도 위치로 좌측으로 빼주시고, 0프레임에서 보시면 되고요. First One의 포지션, 그 스탑워치 눌러주세요. U자 키 누르면 아래 키프레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까지 가는데 시간을 3초 할까요? 3빵빵. 자, 오른쪽으로 X좌표 쭉 이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두더지 파는 것처럼 파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오케이. 한 455까지 가볼게요. X값. 자, 요 위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좌측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깨지면서 가는 상태고요. 너무 좀 힘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렝스를 저는 좀 올릴게요. 스트렝스를 5 정도로 좀 올리면은 좀 튕겨나가는 느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각의 크기를 좀더 작게 한42 정도 해볼게요. 그 리피티션을. 조각이 작아지면은 이런 느낌. 자, 렌더드로 볼까요? 렌더드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부수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되는 거고요. 렌더드. 늦게 오신 분도 잘 와이어 프레임 렌더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2번 레이어 눈 떠서 이제 같이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앞에 영상이 부서지면서 타이틀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샥샥샥 하면서 부서지면서 뒤에 이제 뭐 타이틀이나 로고가 나오는 그런 포맷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조각이 떨어지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그 그래비티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뭐 2에서 3, 뭐그 사이로 조절해 보시고. 약간 이제 우주 공간처럼 무중력으로 좀 보이려면은 그래비티를 좀 낮추면 되고요. 1 정도 하시면은 좀 떨어지는 거는 좀 약하고 밖으로 많이 튕겨나가죠. 저는 그래비티 한 1.5.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의 크기는 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볼게요.
리피티션이 올라갈수록 조각은 더 세밀해지죠. 이렇게 해서 조절하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고요. 오리진 좌표가 있죠? 오리진 좌표. 얘는 그 패턴의 이동이에요, 이거는. 뭐, 오리진이 있고, 포지션이 있고, 막, 여러 개죠? 근데, 오리진은 패턴을 좌우로 이동해서 이렇게, 조절하거나 맞추실 때. 자, 결과는 렌더드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수면서 지나가는 셔터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 부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나가면서 부술 거냐, 뭐 가운데서부터 부술 거냐, 가장자리에서부터 부술 거냐. 그런 거를 좀 제어할 줄 알면은 이제 셔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에 또 사용할 수가 있죠.